강자의 조건 이런 제목의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 바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바나나가 그 두 종류라는 겁니다. 한 종류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캐번디시 바나나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종류는 1960년대에 사람들이 먹던 그로미셸 바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60년대 분들이 먹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당도가 높고 또 그래서 이제 맛이 좋고 또 크기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는 껍질도 단단해서 이제 운반이나 보관하는데도 유리하고 모든 조건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보다 훨씬 좋았는데, 그런데 그 품질 좋은 그로미셸 바나나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바나나는 이 다양한 품종이 아니라 이 단일 종의 대량 생산 체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그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으면 전염병 등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워서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바로 그 60년대 분들이 먹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맛을 볼 수 없게 된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바나나 암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파나마병이라는 이 바나나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았는데 현재까지도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1960년대에 그로미셸 바나나 재배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대안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가 나왔다. 또 이 캐번디시 바나나도 근원적으로는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책에서 쭉 풀어 썼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무리 강하고 유전 조건이 좋은 그 우수한 식물이라 하더라도 그 식물의 종의 다양성이 없으면 그 새로운 질병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 책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피력했냐 하면은 그 다음 하고 싶은 말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폐쇄적인 그 문화적 순혈주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폐쇄적 문화적 순혈주의는 왜 위험한가? 그저 자신들한테 익숙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기 쉽고, 또 이런 태도 속에는 다양한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극단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강조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항상 이런 그 폐쇄적인 그 순혈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요. 그 싱가포르의 류칸유 전 수상 아시잖아요. 이제 이분이 어느 국제회의에서 그 조지 프나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그 류칸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중국이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 것 같습니까? 류칸유 수상은 중국계 화교 아닙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중국 편에 서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의외의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굉장히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게 어렵나? 중국의 인적 자원은 13억이지만, 중국 인구를 말하는 거죠. 중국의 인적 자원은 13억이지만 미국의 인적 자원은 70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 미국의 인구는 3억 좀 더 넘는데 아니 무슨 미국의 인적 자원이 70억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미국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도 아버지가 케냐 출신의 이민자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하면은 뭐 그 스마트폰 너무나 창의적인 대명사로 알려진 이 스티브 잡스도 아버지가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 아닙니까? 펀드 매니지먼트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도 헝가리 이민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힘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이제 이민도 이제는 뭐 이제 가려서 받겠다, 안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우선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여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멀리 내다봤을 때는 결코 이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포용력과 그 개방성의 중요함을 이제 쭉 제가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왜 마음이 아픈가 하니까요. 이건 세속 세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적인 참 중요한 건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예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는요, 모든 개교회, 개교회의 강점과 그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1만 수도 파서 운동하겠다, 뭐 서른 교로 나누겠다, 이게 카톨릭 같아서는 불가능해요.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요. 이게 개신교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서른 교회로 나누겠다, 뭐 오십 교회로 나누겠다. 각 개교회의 그 특성과 장점과 다양성을 살려주는, 이게 엄청난 이 장점인데요. 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카톨릭이 요새 훨씬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교, 천주교, 우리 개신교 합쳐가지고 우리가 제일 폐쇄적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이게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면은 바로 그냥 이거를 막 가차없이 내치고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이게 저는 개신교가 지금 제일 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가장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이 많아야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가 점점 폐쇄적이 되고 있는 이것이 방치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고신교단, 장로교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사 참배 문제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그런 건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자부심을 많이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한 번도 저는 그 고신교단을 떠나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니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민교회가 뭐 교단을 초월한 그 초교파로 모이는 데가 이민교회거든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도 뭐 이민교회랑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도 거의 뭐 초교파로 모여 구성이 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민을 가서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학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막 맨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고신교단에서 자랄 때 교리는 이거였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 마음에 그때 얼마나 그게 폐쇄적이었냐면 고신 말고는 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경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저는 막 싸움 딱이었습니다. 막 목소리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다 이겼죠, 뭐. 그걸 상종은 안 해서 져준 거였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난 항상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 20대를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화끈 그려요. 저의 미숙함을, 내가 얼마나 미숙한지 아세요? 그 광고를 하고 살았던 게 저의 그 싸움 딱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 수용성이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편협한 인간이었는가를 온 몸으로 다 알리고 알린 게 그게 20대의 저의 그 모습이었고, 그러나 저는 막 엄청나게 진리를 사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만 포용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녹여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 다른 걸 저렇게 미워하고 이건 반드시 저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제 모습이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용성 부족, 이 편협함, 이건요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포용력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포용력이 크고 크시면 그 세리들조차도 용납하시고 창녀들조차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편협해지고 좁아 터진 그런, 그래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 바나나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제 참 편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참 예수님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또 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창 이제 새로운 종교 지도자로 막 부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막 이제 안티들이 지난주에도 보셨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요. 누구도 금식하고 누구도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딱 비교하면서 나오는 게 지금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너무나 질문 안에 너무나 편협하고 폐쇄적인 그리고 비교식이 찌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금식해야 돼요. 제가 그 예전에는요 미국 집회를 갈 때는 꼭 우리 교역자 두 사람, 어떤 때는 직원 하나 교역자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투자를 하고 당신들도 조금 이제 뭐 마련하고 해서 이번에 미국에 가면 나는 집회 때문에 다른 데 못 가니까 렌트카 해가지고 그냥 미국도 둘러보고 교회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를 이제 같이 가서, 사실은 저는 이제 집회에 임하니까 뭐 놀러 다니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저대로 따로 지내고 그 두 교역자는 이제 자기들대로 뭐 어디 구경도 가고 탐방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데 정말 잘 놀더라고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시차도 없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곤 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그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보는데요. 어느 해에요, 그 해에도 이제 그 교역자 두 사람을 같이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마치고 왔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얼마나 그거를 강조하는지 막 설교 시간에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막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나는 미국 가본 사람에 속한다. 이걸 막 계속 이제 강조를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인상에 남아있는 그 기억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아, 물론 이거는 이제 웃기려고 농담으로 한 그런 이야기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삼는 그 사람들은 딱 이 종류예요. 자기가 금식에 관심이 있으면 이 세상 신앙생활은 둘밖에 없다. 금식하는 사람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하고. 처음에 제가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했더니요 새벽기도 사수파, 하여튼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늘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새벽기도만 오면은 사람을 찾아요. 박근사 이거 또 안 나왔네 그러면서 맨날 화가 나 계세요. 권사가 말이야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하여튼 어떤 분은 막 큐티 사수파, 막 목숨 걸고 큐티를 하는데 이분도 맨날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큐티도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분들은요 딱 세상 사람은 두 종류예요. 큐티하는 사람, 큐티 안 하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제가 뭐라고 권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도 큐티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고 누구 정죄하는 것도 그치시라고. 이런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구약에서 그 금식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는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요지가 뭐냐? 제자들은 지금 혼인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넘쳐 있는데 너희들이 그 슬픔의 금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협된 사람은 주특기가 강요해요. 이런 요지의 말씀을 주시고는 유명한 비유 두 가지를 더 드는데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한 이제 두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합니다.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바로 연이어 22절에 다른 또 비유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들은 너무나 여러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전제되는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그 새것을 상징하는 생배 조각하고 옛것을 상징하는 낡은 옷을 비교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새것을 상징하는 새 포도주와 옛것을 상징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내내 지금 주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치명적인 잘못은 무지예요. 무지. 무슨 무지입니까?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모르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지가 바로 사람을 경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전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경직에 빠지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새 시대가 열렸는데.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일본 군인인데요,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은 2차 대전 때 그 필리핀에 참전했던 일본군 장교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항복한 뒤에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무려 필리핀 루방섬에 밀림해서 29년 동안 홀로 지내요. 아니 말이 29년이지 청춘을 거기에 다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미군이 그 잔병들을 이제 그 투항하라고 막 삐라를 뿌리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려주는데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저거 무슨 저 함정이다, 저거 음모다. 그 새 시대가 도래한 걸 용납을 하지 않으니 이런 끔찍한 경직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장 24절 25절 유명한 내용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의 경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무지함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격의 벅참으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난 그거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도마의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사백을 이를 악물고 고수하는 것도 내버려두면 경직되는 게 인간이니까 그 경직을 풀어주시는 유일한 대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저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저도 도마 같은 인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낡은 신앙생활 자기도 기쁨이 없고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들이요 막 그냥 막 일주일에 막 두 번씩 금식을 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금식이 뭐가 기뻤겠습니까? 자기도 그냥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에 대해서도 막 끊임없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런 피곤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런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과 더불어 좀 더 성숙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해 봤는데요. 첫 번째 대안이 경직 풀기입니다. 이건 뭐 시종일관 강조하는 겁니다. 경직을 풀어야 됩니다.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예요. 발효.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가 점점 팽창해지니까 이제 이 낡은 가죽 부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염소 가죽으로 이제 부대를 만드는데요. 아시지만 그 새 가죽 부대는 특징이 신축성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간의 작품으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든 새 가죽 부대는 이제 이 신축성이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를 담았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1kg을 넣었는데 이게 점점 발효를 해서 무게도 많아지고 또 부피도 커지고 이렇게 될 때 신축성 있게 그것을 수용하는 게 새 가죽 부대라는 이야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직이 되는 겁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가죽 부대가 발효를 하고 부피가 팽창해지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데쳐야 되는데 경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직한 인물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라는 그 당시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이르되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말씀의 배경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원하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확장 열어가는 과정에서 베드로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속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나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율법은 왜 만든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만든 게 율법인데 지금 유대인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 때문에 주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거는 15절 16절이에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얼마나 경직이 됐으면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막 확고부동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건요, 이때 베드로는 초신자 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하다 그렇게 경직이 됐습니까? 어떡하다 그렇게 됐냐고요?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시간 지나면 굳어지고, 시간 지나면 경직이 되고, 시간 지나면 고집불통이 되고, 시간 지나면 늘 자기만이 옳고, 내가 금식하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금식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고. 이런 경직을 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진짜 괴물처럼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십시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막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이거 점검해 보시면 돼요. 경직이 되면 될수록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사람들 앞에 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더 치명적인 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이 종교적 행위 대단합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주를 드리나이다. 막 일주일에 막 이틀을 구분해 가지고 금식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금식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리차드 마우라는 그 플러신학교 총장 출신인데요, 이분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저는 그 제목을 가지고 늘 저에게 경고를 삼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무분별한 포용주의. 우리 모든 보수적인 교단이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무분별한 포용주의하고 독선적 배타주의, 이 양극단이 다 문제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포용주의, 막 이 종교 다워나 한번 진리가 한번 뭐 하나님에게만 있나, 막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막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 무분별한 포용주의는 위험하다. 우리 다 알아요, 보수적인 교단은. 그런데 이거와 똑같이 독선적인 배타주의.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확신을 갖는 것 못지않게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나 무례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그 무례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데요? 누구는 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진 중직자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경직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경직을 풀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십자가신 주님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면은 사람에 대한 경직도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경직을 풀되 말씀으로 경직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기억하시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탓하지 않고 이제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의 요지인데요, 이 말씀의 제일 시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인 마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여러분 막 그 중풍병자가 뚫고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사람이 모인 것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지만 그들의
생각에 중풍병자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도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 주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다루는 첫 시작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경직을 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직, 사람을 향한 경직, 그래서 고립된 섬처럼 되어가는 여러분의 그 경직을 깨트리고 싶으세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런데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강팍을 깨트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악독을 물리치는, 말씀이 우리의 기만과 외식과 우리의 비방하는 말을 멀리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것을 진심으로 저는 감사해요. 예, 뭐 다 저렇게 말하던 데가 아니고 진짜예요, 저는. 개척 초기는 좀 불편했습니다. 아,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암 걸리신 분들이 막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는데 안 나와요.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와요. 그냥 어떤 신령한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막 그 막 전기가 통하는지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런다는데 안 나와요.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 번은 밀었어요 제가. 넘어뜨리려고. 밀어도 안 넘어지더라고. 버텨가지고. 그게 참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런 은사를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제가요 그런 각종 신령한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걸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이 은사도 없고 저 은사도 없어서 죽으라고 말씀밖에는 연구할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게 만드신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금요 기도회 때 아픈 사람이 줄을 서서 나오고 이런 교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괴팍한 성격이 고쳐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편협하기 짝이 없는,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자란 교단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강팍했던 20대의 이찬수 목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새 포도주가 가진 가능성의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는 이유는 새 포도주는 발효해서 팽창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이거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새 포도주가 되셨고 주님이 갈아주시는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로 바꾸어주시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새 포도주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가죽부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처음에 부피가 이만한 걸 집어넣는데 왜 낡은 가죽부대가 그걸 수용을 못합니까? 팽창하니까요. 발효하니까요. 성장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 점점 바리새인이 되고 사람만 의식하고 눈만 떴다면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피곤하고 꼬장꼬장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는 잘 안 갈라 그래요. 막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시비를 잘 거는지. 그런 꼬장꼬장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변하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를 변하게 하고 말씀이 그를 뭘 깨닫게 합니까? 내가 이제 새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력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후 예배 때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 10대는요
도대체 이 눈에 띄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열등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거 하나 내가 이것 갖고 내가 밥이나 먹고 살겠다던 게 저예요. 산만하고 고집은 세고 머리는 뭐 그렇게 뭐 보시는 그대로고 뭐 지금도 뭐 암기 뭐 전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제 10대 때보다 20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20대보다 30대 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그 본격적으로 제 인생은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 포도주예요. 제 30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기민 올 때 나는 단독 목회 꿈을 꾸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 나 데리고 가셔서 교회의 꿈은 말뚝도 못 받고 내 인생 끝나도 난 하나도 미련이 없다. 너희들하고 지낸 이 시간 이 정도로나 행복했다. 오죽하면은 40대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를 위한 기쁨은 30대 때 다 찾아먹었고 이후로는 주님께 그냥 드리기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세상에 분당 우리 교회에 발효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를 엄습한 건 여러분 다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내 50대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지도 못한 1만 순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의력을 주셔서 이 촌놈이 한국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참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뭐가 없을까를 내내 고민해서 괴로운 시간도 많았지만 이게 저를 타락을 막고 변질을 막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게 가슴 벅차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딱 60살 아닙니까? 안 믿어지시죠? 40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60살이에요. 저는요 60이 되면 사람들이 허무하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이제 늙은이로 진입한다 그러고 뭐 그런 친구들 얘기를 뭐 농담이겠지만 가끔 듣지만요 제 60대는 황홀해요. 기대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50을 넘어 60대로 진입했는데 나의 60대는 얼마나 발효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찰 것인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어떻게 열매 맺을 거면 가평 우리 마을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은혜로 이 동산을 만들어줄 거며 우리 다섯 식구 중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저고요 꿈이 제일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저고요 저는 그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들 보고 자꾸 꿈꾸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걔들이 뭘 알아서 꿈을 꾸겠냐고요. 발효가 지금 시작될 듯 말듯한 그 애들한테 꿈은 자기가 꾸어야 되는데 엄마가 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발효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나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입장에서 뭐 남의 잔치집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이게 너무 스케일이 작은 거 아니냐고요. 그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주님은요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해하는 그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내가 표적을 행하여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표적이 영어 성경으로 사인이에요. 사인. 왜 이게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손 씻고 난 이제 구정물 요즘 같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면은 그 손은 바로 버려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 씻고 남은 항아리에 든 그 구정물 같은 물을 가지고 향기 나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사인이래요. 장차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이런 일이래요. 구정물 같은 인생을 향내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인이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사건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왜 자꾸 경직이 되는지 아세요?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그렇게 맨날 남을 피곤하게 하고 시비 걸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 안에 발효가 되는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옛사람들 경직된 것들 굳어진 그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수용도 못할 창의를 가지고 팽창해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직은 발효가 덜 돼서 답답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갈수록 발효되어 갈수록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 결론은 원래 저는 이제 말씀을 쭉 맥을 잡고 여기에 맞는 찬양을 이제 고르는 게 제게 즐거움인데요,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발견했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큰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에 보니까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얕은 곳에서 찰싹찰싹 그리고 사느냐.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편협한 그런 기독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느냐고요. 더 깊은 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더 발효가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우리 기쁨으로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제 새 포도주의 발효를 꿈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